전편인 하프스윙, 백스윙 연습 많이 하셨죠? 그 다음은 다운스윙이에요. 하프스윙, 백스윙 이후에 다운스윙을 할 때, 자, 클럽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클럽은 그냥 최대한 버텨줄 겁니다. 나의 느낌은 왼팔이 옆쪽으로 밀어내면서 계속 버틸 거예요. 자, 그러면 클럽을 최대한 버티는 힘을 사용을 하는데 다운스윙을 진행을 한다? 그러려면 꼬여진 몸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대한 손과 클럽이 버티는데 공 위치까지 내려오려면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몸이 왼쪽이 지나치게 뜨면 안 돼요. 내 배가 공 쪽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나의 가슴과 벨트 바클이 공에서 멀리 돌 겁니다. 멀리 돌 때 우리가 그냥 멀리 도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여기서 버텨주면 이 버티는 힘을 그냥 회전으로만 데리고 오기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나와야 하는 힘쓰임이 수평적인 이동입니다.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최대한 버티는 힘을, 자, 내가 수평 이동을 하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커집니다. 최대한 이런 식으로 버틴다라고 해도 내가 수평 이동 이후에 회전을 하게 되면 클럽이 버티다가 휙 따라와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큰 가속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느낌에는 손은 최대한 버티면서 늦추는 역할, 그리고 나의 몸은 백스윙 탑에서 축이 1cm 정도 기울어지고 나의 느낌에는 이 흉부와 벨트 바클이 공에서 멀어지면서 도는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벨트 바클이 멀리 있는 느낌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엉덩이 요 라인보다 더 멀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클럽을 계속 버텨주면서 오른손 힌지 계속 걸려있죠? 클럽을 계속 늦춰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올 거예요. 자, 계속 안 오고 싶어하는 클럽을 온몸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온몸으로. 자, 온몸으로 데리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았죠? 맞았으면 여기까지 숙여진 상태에서 뺄 거예요. 허벅지 라인까지. 그 다음에 일어나시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 조프로 그럼 일어나는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아? 보통의 경우에 빨리 일어나시는 게 문제지 더 오래 지켜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로 허벅지, 왼 허벅지쯤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해도 실제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어나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 믿고 하세요, 그냥. 왼팔은 계속 리드암으로 펴져 있을 겁니다. 계속 펴져 있고요. 나의 느낌에는 클럽은 계속 늦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아, 저 프로 클럽 그럼 언제 던져? 던지지 않을 겁니다. 던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의 두 발은 지면에 붙어 있고 회전을 낼 수 있는 시간이나 회전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전을 크게 만들어내면 큰 회전 다음에 몸의 가속 이후에 몸이 감속이 됩니다. 그때 팔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의 헤드도 역시 허리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다가가서 문제지 멀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클럽 역시 클럽이 먼저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지 클럽이 늦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클럽을 지연시키면서 온몸으로 데리고 오는 바디스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올라가는 백스윙 앵글에서 클럽이 열려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힌징 옵션을 드리는 겁니다. 클럽 헤드가 많이 열려있지 않아야지만 내가 이런 지연을 시킬 때, 지연시키는 건 늦추는 힘쓰임이죠. 그리고 온몸을 여는 것도 클럽이 닫히는 느낌을 줄여주기 위한 액션들이고, 이런 액션들을 썼을 때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스퀘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느낌에 이런 식으로 백스윙 올라가서 힌징 걸려있는 클럽을 계속 버티면서 상체가 일어나지 않게 약간 숙여진 상태에서 기울어지고, 나의 느낌은 벨트 바클이 흉부가 공에서 먼 쪽으로 돌고 계속 클럽은 지연, 늦어지면서 왼팔은 계속 펴져 있고요. 계속 클럽은 버티면서 맞고 그 다음엔 일어나면서 팔로우가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갈 때는 손의 방향이 내 골반뼈보다 살짝 좌측에 있어도 됩니다.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이미지로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왼팔을 곧게 폈는데요. 이런 피는 연습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팔이 치키닝이 되거나 스쿠핑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굳이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왼팔이 당겨지는 시점이 크거나 혹은 내가 임팩트 때 스쿠핑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어드레스 때 그런 모션보다도 헤드가 오히려 더 포워드가 돼서 맞아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왼팔 피면서 클럽을 더 늦추는 느낌들을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버티고 싶어하는 클럽을 온몸으로 이런 수평 이동 다음에 자 꼬여진 각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저항하는 클럽을 데리고 와서 회전을 만들어낼 거예요. 최대한 손과 클럽은 버텨주시면서 그래서 최대한 지연을 시키시면서 버텨주고 자 허벅지까지 빠져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맞고 났으니 일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느낌에는 기울기 유지한다가 아니라 그냥 일자로 서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 오른쪽만 높아지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있거나 살짝은 오른쪽이 낮게 그냥 거의 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의 왼팔은 펴져 있고 골반 라인보다 살짝은 왼쪽 혹은 뭐 최대가 골반 라인 정도?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건데 샤프트 앵글은 거의 지면각 90도 이런 앵글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살짝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이미지로 하프 스윙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백스윙에서 버티고 싶어하는 클럽을 힌지 걸려 있고 왼팔이 펴져 있는데 이걸 자꾸 밀면서 버티는 클럽을 수평 이동을 하고 수평 이동 이후에 회전으로 자 계속 버티고 싶어하는 클럽을 회전으로 자 계속 버티면 상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잠기는 느낌이 납니다. 상체를 내가 일부러 잠그는 게 아니라 클럽을 버티면서 내려오면 굉장히 배도 땡기고 잠기는 느낌이 많이 나요. 이래야지만 엑스팩터 값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상하체 각도 차이, 비거리,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이런 느낌으로 자 다운스윙을 진행을 해서 버티고 맞고 나서는 왼팔은 계속 펴져 있고 클럽은 계속 늦어져 있죠. 늦어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 라인보다 살짝 안쪽 클럽은 거의 지면이랑 직각 혹은 살짝 오른쪽은 상관없어요. 이런 라인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나는 너무 어려워 이게 치키닝이 너무 많이 나 왼손 스쿠핑 너무 심해 옆그립 잡으세요. 이 왼손 그립과 오른손 그립의 한 간격은 한 3cm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왼팔 피시고 오른팔 접으세요. 그리고 왼팔이 계속 핀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클럽은 계속 두고 왼팔 피고 오른손 접고 피니시까지 이 연습 100번씩 하세요. 팔이 어느 정도 펴져 있고 클럽이 더 뒤따라오는 이런 느낌들을 자꾸 느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왼팔이 펴지는 이미지나 양팔이 모이는 느낌이나 오른손 힌징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 다 느낄 수 있는 좋은 드릴이에요. 저는 선수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하프스윙입니다. 자, 이 하프스윙은 경사지에 내 공이 놓였을 때나 거리 컨트롤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플랜 B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골프에서 핵심적인 스윙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시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프스윙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경기력 면에서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풀스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